지금 드시는 게 뭔가요? 이거는 태국 면이에요. 태국 면. 맛은 어떻죠?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. 여기가 좀 진짜 태국 그 중국에서도 이런 스토어 가면 아니 마트 같은데 가면 그 아래 그 현지 음식 파는 데 있잖아요. 얼마예요? 지금 300바트를 꺼냈어요. 300바트? 뭐 하려고요? 이거 가지고 엄청난 거를 구입할까요? 엄청난 거? 100바트는 아 다르게 생겼어. 아, 누구예요? 이분은 기생이셨죠? 이분은 태국의 국왕님 되시는데 잘 듣기로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운상하는 곳이 많아요. 그래서 한 번 뵙지 못했지만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.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쇼핑몰이에요. 쇼핑몰이 태국 같지 않게 되게 좋네요. 태국도 이렇게 세련된 곳이었나요? 그러니까 많은 곳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곳이었어요. 정말 세련된 곳이군요. 시장이 열리는군요. 저기 프라페는 약간 아이스 슬러시 같은 그런 느낌의 아마존인 거네. 아마존은 그 커피가 들어가는 거지. 저기 있네. 저기 그림이 보이네. 그림이 그려져 있어. 이건 티다. 어? 티. 티? 뒤집으면 되잖아. 스무디도 있네. 스트로베리 스무디. 아, 커피 마실까 뭐 할까? 여보는 커피 마시면 좀 잠이 안 오니까. 이런 거, fresh latte, light니까 이건 잠이 덜 올 거 아니야. 60이잖아. 여기 마셔. 그래, 이거 마셔. 그래.
있죠. 네. 카페, 야. 조리안으로 만든 의자가 아 나이트하면 제일 흥미 같은 내 사람 망고 말리 저기 우리 여보 코끼리 바지 벗어졌다 잖아요. 단호야, 치워. 그때 비쌌잖아요. 물론 많이 시켜서 좀 남게 있으니까 많이 못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으니까 자주 가고 싶은 게 비쌌단 말이야. 그렇게 하면 더 맛있고 더 저렴하고 하니까 막 그리웠어. 그때는 갔다 왔을 때였어. 하노이는 진짜 싸. 하노이는 만 원이면 배 터지게 먹었어. 내 사촌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메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라고 25,000원 나오더라 다 먹었잖아 다 그 맛이 되게 싫어. 그치, 그 액젓 쉬는 거지? 우리 여보 뭐해요? 뭐만 친구 먹을래? 귀여워졌는데 더? 더 예뻐 건가? 딱이 맛? 와 아이고 귀엽다 입술에 설탕 묻었네 맛있어요? 표현하는 어떤 느낌?